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한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저희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258페이지 우리 교재 258페이지 물권의 소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권의 소멸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부셔졌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없어지면 그걸 멸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하면은 물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그거 우리 책에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목적물을 멸실해서 여러분 그 건물 같은 경우 그냥 헐어버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상에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물권은 소멸하죠. 자, 근데 이제 토지의 경우는 그 강이나 안간 바다나 하천 강이나 바다가 되어버리면 그걸 포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뭐 바다나 안간 강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 버리면 그걸 포락이라는데, 포락이 있으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소유권 소멸합니다. 그럼 포락됐다가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막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다시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옛날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가져간다 하는 게 거기 핵심 판례에 있죠. 그죠? 그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포락이 있으면 토지 소유권 소멸하고, 포락되었다가 다시 성토되어 가지고 다시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2번 소멸시효. 그죠? 이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용익물권을 제외하고 소유권, 담보물권 이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포기 있죠. 그죠? 포기는 우리 법률행위입니다. 포기는 법률행위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는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에서 부동산 같으면 등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고. 그럼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 혼동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이용 귀속하는 걸 이걸 이제 혼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혼동이라고 그러고. 자, 그럼 뭐 혼동은 그죠?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걸 혼동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혼동에는 만약에 여러분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전세권자의 집은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유자면서 전세권자가 되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자 새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으로부터 샀습니다. 요 역시 소유권 취득하면은 자기가 소유자면서 임차인 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혼동은 요 물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전세권이죠. 물권과 채권의 공통 소멸 사유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죠? 공통 소멸 사유고. 그다음에 이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동은 이런 절대적 소멸 사유다 하는 거. 절대적 소멸 사유다 하는 거. 여러분 요거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점유권과 가업권은 다른 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 다른 권리와 뭐할수 있다?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점유권 특징. 점유권 안 되는 거 5분 이렇게 합니다. 천일생 특급입니다. 자, 점유권 안 되는 거 5분. 자, 점유권은 첫째 배타성이 없고, 자, 배타성이 없고, 두 번째 우선적 효력도 없고, 세 번째 순위도 없고, 됐습니까? 자, 배타성 점유권은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순위도 없고, 네 번째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고, 다섯 번째 소멸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요걸 일명 점유권 안 되는 거 오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럼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죠? 토지를 사용하는 걸 지상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빌려가지고 여기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을은 건물 소유자면서 지상권자잖아요, 그죠? 그럼 자,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면은 이런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런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이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자,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가지고 지상권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버리거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요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걸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갑의 토지에 을이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지상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병이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지금 뭐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요 지상권에 아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걸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요 지상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 되죠. 이걸 하면은 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이건 제한물권과 이런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자,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정의 권리질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하면은 역시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그러나 소멸한 권리가 다른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게 우리 책극의 261페이지 법조문에 있잖아, 그지? 자, 261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191조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자,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동일 사람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하는데, 자, 근데 점유권은 아까 적용하지 않는데 했죠. 점유권은 왜냐면은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순위도 없고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권리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게 191조 1항 260페이지 맨 위에 있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한 때 끊고, 그죠?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뭐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막 이런 거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그죠? 그 그러니까 뭐 혼동인수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죠? 요런 걸 일명 꼬리물기 이렇게 하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경우 요렇게 이걸 일명 꼬리물기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갑을 병까지만 나오는데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 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걸 샀다. 끝에 있는 병이 저당권자가 지상 건물을 사버렸다 하면 요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요 갑을병 이렇게 꼬리 물고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요 병이 요렇게 물고 있으면 끝순위가 아닌 사람이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버리면 요 지상권은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고 있기 때문에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끝에 있는 사람이 샀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의 건물을 매수하거나, 안감 지상권자가 저당권 이전 받아가지고, 어쨌든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는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걸 일명 쭉쭉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명 무슨 쭉? 쭉쭉쭉. 그죠? 쭉쭉쭉인데, 쭉쭉쭉이 여기죠. 끝순위권자가 매수하거나, 안감 끝순위권자와 관련이 있으면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그럼 끝순위가 아닌 자가 매수하였을 경우, 즉 갑을병 이런데 끝순위권자 아닌 자, 을이 토지, 그럼 지금 갑을병 이렇게 병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도 누가 병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은 지상권을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일명 쭉쭉쭉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일생 특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리물기 요걸 한번 하는데, 꼬리물기를 한번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물권의 소멸 중에 혼동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한 8, 90% 정도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거. 그럼 모의고사 칠 때는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그죠? 여러분 갑이 그죠? 갑이 을에게 돈, 을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갑 저당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을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걸 소유자 저당이라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설정자 집을, 채무자 집을 사버렸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 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적물을 매수해버렸다.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지? 여기서, 이제, 요, 을 집에, 갑이 저당권, 1,000만 원. 2번 병 저당권 700만 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1,700만 원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요즉 그래서 요 을이 소유자면서 채무자인데 채무자고 그럼 을은 갑에게 얼마 빌리고 1,000만 원 병에게 얼마 700 빌렸는데 어쨌든 을이 갑에게 못 갚거나 병에게 못 갚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변제 못 해가지고 경매가 되었단 말이죠. 경매가 되었을 때 경매가액이 얼마에 경락이 됐냐면은 예를 들면 1,400에 경락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잖아요. 그럼 갑은 얼마 배당받고 1,000만 원 병은 얼마 400만 배당받고 300은 배당 못 받죠. 300은 일반 채권으로 변한다 그죠? 일반 채권으로 변한다는 것은 나중에 병은 채무자 을을 못 살게 굴어서 받아내거나 안감 다른 집이 있으면 또 압류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받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갑은 얼마? 1,000만 원 병은 얼마? 400 이렇게 배당받는 거죠. 그죠? 자, 하는데 그럼 다시 자, 을 집에 갑은 1,000만 원 병은 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병이 샀습니다. 그럼 병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자 되니까 병은 저당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자,
여러분 그죠? 채권, 그럼 갑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냐면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자,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하니까 돈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누구 집이 되어 있습니까? 병 집이 되어 있죠. 병이 사가지고 병은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했습니다. 왜? 병은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가 되니까 이 지금 병집이 되어 있습니다. 을로부터 사가지고, 그죠? 자, 근데 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냐면 을에게 돈 갚아라 하니까 돈 없다 합니다. 병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안 갚으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그래서 병집이 되어 있는 걸 경매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다? 경매 가액이 1,400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얼마 배당받고? 1,000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400은 누가 가져갑니까? 병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갑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대로 갑은 1,000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병 가져간다. 그래서 병이 샀을 때는 소멸해도 관계 없다. 자, 근데 거꾸로 누가 매수했냐면, 자, 갑이 샀습니다. 을로부터. 자, 그러면 갑은 자기가 을로부터 집을 매수했단 말이죠. 자, 매수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 되니까 갑의 저당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몇 순위가 됩니까? 1순위가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럼 1번 병 저당권 7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지금은 누구 집이 되어 있습니까? 을 집에서 갑 집으로 되어 있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습니까? 을에게. 야,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니까 지금 누구 집이 되어 있습니까? 갑.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를 따라다닙니까? 물건. 자, 경매했습니다. 경매 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경매 가액이 1,400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얼마 배당받고? 병이 1순위로서 그대로 뭐 병이 1,400 중에서 병이 얼마 배당받고? 700 배당받고 나머지 갑이 얼마? 소유자 갑이 얼마? 700 가져가잖아요. 자, 그래서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은, 자,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자, 갑이 사가지고 소멸함으로써 누구는 좋아지고, 병이 2순위에서 몇 순위로 되고 1순위가 되면서 나중에 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 병이 갑집을 실행함으로써 병은 얼마 배당받고? 700. 갑은 얼마? 700. 그래서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은 누구는 좋아지고 병은 좋아지고 갑은 부당하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 채무자 집을 샀을 때는 갑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갑의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 인정하는, 소유자 저당 인정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 원리인데 이걸 일명 꼬리물기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이게 아까 꼬리물기, 꼬리물기나 뭐 쭉쭉쭉이나 똑같습니다. 자, 꼬리물기는 아까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이 설정, 이걸 일명 꼬리물기라 하는데, 꼬리물기는 끝순위권자가 매수하거나 안 가면 을이 끝순위의 저당권을 이전받으면은 요 끝순위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이렇게 꼬리 물고 있을 때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병이 물고 있을 때는 요 을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혼동으로 뭐하고?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혼동으로 뭐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자, 요 일명 이거 쭉쭉쭉 1번 갑 저당권, 2번 병 저당권, 3번 정 저당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일명 쭉쭉쭉이라고 합니다. 자, 일명 이렇게 쭉쭉쭉 정 저당권 이렇게 돼 있을 때 끝순위가 매수했다, 정이 매수했다,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끝순위권자가 아닌 자가 매수했을 때는 혼돈으로 왔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원리는 꼬리물기든 쭉쭉쭉이든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요거고, 요거 외에 또 뭐 특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개사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꼬리 물기 아니면 쭉쭉 기본적인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다 하는 거 꼭 기억하면서 자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제 자 263페이지 그죠? 자 263페이지 자 혼돈의 물권 소멸에 관한 소홀치하는 거 됐습니다. 1번 갑 토지의 저당권자를 가진 작가 자 항상 주어 작가 가가 없는 이가가 너무 끈습니다. 후에 그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혼돈을 소멸합니다. 기본적이죠. 자 그러면 A가 1번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때 자 이거는 꼬리물기입니까 쭉쭉쭉입니까 쭉쭉쭉이죠. 자 1번 A 2번 B 이럴 때 B가 두 번째 주어죠. B가 하면 끝순이죠.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B가 하면 끝순이가 매수했다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자 B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이거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잘 요 원리만 잘 지켜주면 혼동 나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혼동은 출제자가 보기에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는 거죠.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중개사에도 거의 단골로 나오니까 이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자 여러분 지상권자 이건 일명 꼬리물기죠. 지상권자가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 취득하면은 자 어쨌든 지상권자가 거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하면 됐습니까? 지상권자 동시에 그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은 그러면 끝순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그 토지. 자,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겁니다. 두 개만 있는 상태죠. 지상권자가 토지 상속받았다. 지상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 자, 혼돈으로 소멸하는데 요 지상권에 다른 사람의 저당권은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은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꼬리물기 그죠? 꼬리물기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 이걸 일명 꼬리물기 어쨌든 뭐 지상권자가 요 저당권을 이전 받던 저당권자가 지상 건물을 매수했던 어쨌든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럼 이렇게 꼬리물고 있을 때 지상권자가 토지사 그런 토지소유자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니까? 병이 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쭉쭉쭉 끝순위가 매수했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매수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금방 좋은 질문인데 그죠? 그 여러분 그 263페이지의 대표 예제에서 5번 질문인데 그죠?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이 통로로 쓰는 게 지역권이잖아요. 요 요역지고 이건 승역지고 그죠? 자, 그럼 요역지 이 을을 지역권자라고 그러고 갑을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자,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매수해 버렸다 하면 지역권은 혼돈으로 소멸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역지 권리자가 지역권 승역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은 혼돈으로 소멸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역지가 을 병정 공유일 경우 요거 중요합니다.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두부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두부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그냥 막연하게 지역권에서 요역지 권리자 또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 또는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건 단독 소유일 때고 근데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요 단서가 꼭 붙습니다. 뭐일 경우? 공유일 경우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자기 토지가 되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병과 정이 계속 얽토지니까 쓰려면 지역권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해서 물권의 소멸은 끝내고 자 점유권으로 들어갑니다. 점유권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